안녕하세요. 해달 책방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로 시작하는 코딩이라는 책을 읽고 책에서 나오는 자바 명령어 몇 가지를 이용해 미니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저 같은 코딩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블록 몇 개를 쌓아서 원하는 건물을 만들거나 여러 테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면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리스폰 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지정할 수도 있죠. 우선 명령어를 이것저것 나열해서 설명하기보다 잘 만들어진 앱 하나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코딩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운받은 맵은 레드스톤 호텔이라는 맵인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올려놓았으니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호텔 입구인데요. 총 5층 정도를 되어 있는 작은 호텔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너를 돌아서 키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적혀 있네요. 안내문을 보니까 에메랄드를 이용해서 키를 구매할 수 있는데 하나를 넣으면 베이직 룸, 두 개를 넣으면 럭셔리 룸, 세 개를 넣으면 디럭스 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에메랄드를 넣고 컨펌 키, 구매 확인 키를 누르면 세 번째 섹션에서 반키 하나가 빠져나옵니다. 지금 나온 키는 베이직 룸으로 가는 키인데요. 나머지 세 개의 키를 더 얻기 위해서 반복해서 에메랄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키를 얻었는데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에메랄드를 공급기에 넣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투어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를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벽면에 정원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정원에는 명령어를 썼다 뭐 이런 아이템은 없어서 건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물 맞은편에 표지판이 3개 붙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으로 가면 수영장과 바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바닥에 발광석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레버를 올리니 바닥에 있는 발광석이 순서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여기는 풀장 2층에 있는 탈의실인데요. 이렇게 레버를 수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철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여기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인데요. 수레를 타면 실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2층, 3층, 4층, 5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층에 가기 위해서 E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3층에 잘 도착했고요. 확인했으니 다시 1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딱히 뭐 특별한 명령어는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앉아보고 싶어서 앉아봤습니다. 무대에는 로빈 훗 연극이 연출되어 있고요. 여기는 베이직 룸 1번 문 앞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키를 공급기 안에 넣으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키를 다시 반납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버를 내려서 불을 켜주고요. 문 안으로 들어와 보니 자그마한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샤워기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화장실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릴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다시 문을 닫고 나오면 간단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방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 안에는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레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쇠 없이도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텔레포트라는 TP 명령어를 입력해서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럭셔리 5번 방에도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좌표를 잘못 설정해서 정원으로 다시 빠져나온 상태지만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레버로 방부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평범한 방이지만 목각 뒤에 있는 방문을 열어보면 놀라운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레드스톤 호텔을 움직이는 전기 회로들이 모여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테라스에서 이 맵에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화면 가운데의 십자가 부분을 잘 따라가 보시면 정원 정가운데에 검은색 구멍이 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도 마찬가지로 레버를 올려서 불을 끌수 있습니다. 이제 5층까지 다 둘러봤으니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를 이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스페이스바 두 번을 눌러서 하늘로 날수 있는데요. 세 번째 섹션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발사기를 열어보면 럭셔리 룸에 쓸수 있는 방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정면에는 이 맵을 개발한 개발자들의 얼굴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드스톤 호텔을 움직이는 전기회로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명령어를 입력하는 커맨드 블럭, 그리고 커맨드 블럭을 이어주는 레드스톤 중계기와 같은 블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호텔의 건너편으로 가서 호텔의 모습을 똑같이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텔과 호텔 건너편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를 스폰 포인트로 설정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텔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왼쪽 하단 좌표와 호텔의 왼쪽 상단 좌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가 64로 맵 아래에 뭔가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너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킬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스폰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클론 명령어를 열어서 왼쪽 하단의 XYZ 좌표, 오른쪽 상단의 XYZ 좌표, 그리고 블록을 복제할 곳의 좌표를 입력해서 호텔을 복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하단의 1층 좌표만 복제된 상태입니다. 호텔의 전체 층을 복제하기 위해 호텔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이가 149임을 확인해 줍니다. 전체 호텔을 복제하려면 높이가 64, 149, 64가 되어야 되지만 복제할 수 있는 블록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층한 층씩 복제합니다. 그래서 64, 65, 65 이런 식으로 높이를 한층한 층씩 쌓아주면 원활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64, 66, 66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은 64, 67, 67 이렇게 한단한 단씩 쌓아주는 것이죠. 자, 이제 타임셋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타임셋 명령어는 낮과 밤, 저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바꿀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명령어를 이용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천둥이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환한 블록은 영어로 커맨드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커맨드 블록은 옆면에 있는 화살표가 하늘을 향하도록 쌓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연속해서 쌓은 이유는 첫 번째 블록이 실행되면 나머지 블록이 연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자작나무 버튼을 꽂아주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블록들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지정해 놓은 몇 가지를 수정해서 좀더 눈에 띄게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어에는 플레이어가 아닌 모든 객체들을 제거함으로써 조랑말이나 돼지 같은 객체들을 제거하는 명령어를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 블록에는 시간을 밤으로 바꿔 화면이 어두워지게 만들어 봅니다. 세 번째 명령 블록은 가만히 두는 걸로 하고요. 네 번째 명령어 블록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 스폰 포인트를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를 어드벤처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 명령어 블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명령 블록은 좀비를 소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상대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15, 15, 15 떨어진 곳에 좀비가 소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 슬롯에 다이아몬드 검이 추가되고 15 떨어진 곳에 좀비가 걸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낮으로 바꿔주면 좀비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레드스톤 중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명령 블록을 계속 추가해 봅니다. 명령 중계기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설치하고 속도를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의 명령 블록을 연결할 때는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 블록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화면에 띄우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뜨고 15 떨어진 곳에 좀비가 소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띄우는 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say 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ay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가 써집니다. 중계기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을 반대편에서 앞쪽으로 설치해주고 느리게 실행될 수 있도록 레버를 당겨줍니다. 이번 명령 블록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좀비 소리가 나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명령어는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될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좀비 소리가 나면서 15 떨어진 곳에 좀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플레이어를 공중부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테이션 명령어 뒤에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시간 동안 플레이어를 공중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스피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10초 동안 10의 속도로 플레이어를 빠르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점프 부스트 효과는 10초 동안 5의 속도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반복형 명령 블록을 설치한 후 이펙트 클리어 명령어를 입력하면 적용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높이 100짜리 정사각형 울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기점으로 에메랄드색 블록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fill 명령어를 이용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과 같이 서 있는 곳을 포함해서 울타리를 만들게 되면 벽에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kill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스폰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파티클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분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복형 항상 활성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분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드리핑 워터 명령어는 지금 서 있는 곳 높이 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로 반복형 명령 블록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는 스플래시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다음에는 공중에 떠있는 닭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중에 가만히 서 있는 닭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on 명령어는 무엇무엇을 소환한다는 의미로 그 뒤에 치킨을 입력해 주면 좌표에서 닭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닭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을 실행하다 라는 의미의 execute as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들과 달리기 게임을 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 몇 가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execute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활을 쏘는 포물선대로 블록이 생성되도록 만들 텐데요. 원래는 명령어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 입력해야 되지만 명령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채팅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면 전체를 복사한 후 명령어 블록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자동 블록 완성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 블록과 레드스톤을 함께 씁니다. 우선 자기가 서 있는 발 아래 한 칸에 블록 하나를 만들어 그 위에 명령 블록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execute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블록이 자동적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명령어를 지정해줍니다. 이번에는 반복형으로 두되 레드스톤 필요 상태로 바꾸고 그 위에 레드스톤을 설치해주면 이파리 모양의 블록이 자동적으로 발 아래에 생성됩니다. 실행을 멈추고 싶으면 레드스톤을 제거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테라스에서 봤던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 모드나 서바이벌 모드였으면 엔더 드래곤을 처치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거나 삼지창을 날려야 했겠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킬 명령어를 이용해서 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모든 객체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190개가 제거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객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스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룰을 바꿔 몹들이 스폰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킬 명령어를 두세 번 반복하면 모든 개체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자바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으로 자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코딩이 무엇인지 감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지금 나오는 엔딩 크레딧처럼 마인크래프트라는 공간, 그리고 자바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싶은 세계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